듣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hey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뜻은 매우 이상한 법이 있다. 미국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대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에 뭐 설명한 적 있는데 뭐 네. 기억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 아, 대열가 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뜻이고 저럴 때는 저런 뜻이다 이런 얘기 해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없나요? 아, 예. 네. 아무것도 없다. 자, 대열가 있는 두 가지 문장인데요. 각각 읽고 무슨 말인지 얘기해주세요. 아이고 대열. 나는 나는 간다. 거기에 이건 뭔 뜻이야? 이것은 책이 아, 이것은 아니, 책이다야? 아니. 왜 뭐야 이게? 아니. There are very strange laws가 이런 뜻이면 네. 어? There is a book은 뭔 뜻이겠냐? 책이 있다. 책이 있다. 그 책상 위에. 그래서 대현은 무슨 뜻도 있고 거기에 거기에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있다. 아무 뜻도 없다. 아, 네. 있다는 여기 있네요. 아, 네. 응? 네. 그럼 어떨 때 거기에란 뜻이 되고 어떨 때 있다란 뜻이 되는 거야? 일단 있다란 뜻이 될 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있다란 뜻이 될 조건은 뭐예요? 아, 비동사가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Is there a books store? 하고 뒤에는 어떤 문장 부호야? 아, 읽어보세요. There is a bookstore. 선생님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문장 부호 안 썼는데 여기는 문장 부호 뭐야? 마침표? 위에는 물음표? 그럼 위에 거는 there a bookstore 이건 무슨 뜻이야? 어디에? 아, 여기 where가 보이나 봐. 나는 안 보이는데 where가 보이나 보다. 알았어. 그럼 밑에 거 무슨 뜻이야? There is a bookstore. Bookstore 있다. 아, 서점 있다. 그러면 is there a bookstore 무슨 뜻이겠어? 서점이 있니? 있지. 네. 이거는 읽어봐. There is not a bookstore. 이거 무슨 뜻이야? 서점이 없, 서점이 없다? 이렇게 어렵나요? 아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뜻은?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기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왜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어디? 오케이. 그러면 묻고 답하기. 얘는 그냥 빼고요. 오케이. Inside the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우리말로. 아니, 아니.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너 프린트물 가지고 필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프린트물 펼치고 필기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요? 어 하고 있지? 틀린 거요? 아니 필기하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필기 안 해? 저요? 어 필기해. 뭐 이상하게 너 이상하게 해설 숙제하고 있네. Where can't the people kiss? Where can't 그다 뭐? Can't people kiss? 뭐지? 확신이 없나요? 아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뭐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can't kiss in the training. In a training. 여기는 in a training하고 같은 뜻인 다른 거 썼는데. 아, inside training. Training.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양념씨. 양념씨 can.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est Virginia. 이게 worst야? 아니.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이 뜻은? West Virginia에서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onions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 너는? 너는이겠어. 아니. 나는이지. 아, 나는 무슨 냄새 나니? 순서를 지키라 했습니다.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순서 네. 뒤죽박죽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묻는 말의 규칙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부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you like? 나는 참 미안. What do I like smell? I smell like? 뭐 like smell 할래? Smell like? I smell like. 하나씩 월차례인데 뭐 like를 쓰면 어떡해? I smel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뭐라고 물어봤더니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주요. 오케이. 이게 영어로 뭐라고?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가 무슨 뜻이라고? 너는 아니 무엇 나는 뭐 같은 냄새가 난다. 나는 무슨 나한테 무슨 냄새나? What do I smell like? 나에게 뭐와 같은 냄새나?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대답이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대답이 What do I smell like라고 물어봤더니 You like You smell like onions. 묻고 답하기 빠르게 뭐라고?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You like smell onions. 뭐래? 틀렸어.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like smell 또 그런다. onions? Like smell?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You like smell... 또 다른데? 아니.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얘는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너는
갈 수 없다 학교에. 너는 학교에 갈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라는 말은 뭘 풀어놨어요? 원래대로 하면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다? 다는 떼버리고 딴 거 붙여야 돼 어울릴 것 같은데?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 나기 때문에?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so도 바꿔주세요. Because you should. Should? 난 뭐 해야만 합니까? 아 아니야.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오케이. 그래서 소는 뭘 줄여놨다? 소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학교 갈 수가 없다. 네. 자,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너는 학교로 갈 수 없니? 나는 이게. 아, 왜 나는 학교로 갈 수 없니? 그래서 내가 왜 학교 못 가는데? Why should I?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내가 학교 왜 못 가는데? 그랬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Didn't go to school. 아, you didn't go to school. 학교 안 갔다고? Didn't go. 네? 안 갔었다. 아, 아니야. You didn't go to school. 네가 학교 안 갔었던데. 아, 그?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y should I go to school? 오케이. 또 그런다.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내가 학교 왜 갈 수 없는데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씨 should. You shouldn't go. Shouldn't I go? Why shouldn't I go? 오케이. 계속해서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너는 욕조 안에 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제출할 거 제출하고 있다가 폰 가져왔지? 폰에 구글 클래스룸 중등 예비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So you shouldn't eat oranges. 얘는 또 묻고 답하기 할 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네. 뜻은? 그래서 너는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들을. 오케이. 그래서는 원래대로 되돌리면? 내가 있다 욕조 안에. 아 있다. 아 내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네.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얘도 영어로 되돌리면 Because you're in a bathtub.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는 뭐 대신었다고요? Because you're in a bathtub. Because you'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됐습니까? 네. 자, 그럼 because you're in a batht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왜 너는 먹어서는 또 너는 아, 이제 왜 나는 먹어서는 안 되니 오렌지들을. 오케이. 그래서 왜 나는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 I eat orange? 아, why should I야? 아, shouldn't I? Why should I나 하면 내가 왜 먹어야만 되는데 이 말인데요. Why shouldn't I? 똑같은 걸 왜 계속 해야 될까? Eat oranges. 오케이. 뭐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Why should I eat oranges? Why should I 란다. 왜 먹어야만 아, 합니까? 아. Why should I eat? 왜 먹어야 되는데?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shouldn't eat oranges. 아유, 뭘 하나 빼먹네. 에? 응. 다시. Why shouldn't I eat oranges? 뭐 이렇게 떠들면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케이. 그랬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이제 완성 좀 시켜보자. 어, 그래서 네. 뭐? 묻고 답하기 완성.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I eat oranges. Shouldn't I eat 아, oranges? 아, shouldn't eat oranges. 아, 완성될 뻔했는데. 아. 고생 많아요. 네. 자, 계속해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뭘 새롭게 하게 됐나? 네? 뭘 새롭게 하게 됐어? 그 접촉사.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가 뭔데? 대시랑요. 수랑 에스터 비커. 어, 걔들이 뭐 어쩌길래 접속사래? 걔들이요. 어. 접속사 뒤에 있으면 누가다가 나타나고요. 수는요 어. 원인과 결과가 나와요. 어우, 되게 똘똘하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찍어서 보내줘. 네. 오케이. 그래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입는 중이다 수영복을.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몇 번을 못 받았다는 건지 얘기해 줘. 몇 번? 96? 저쪽에 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다음 문제 가볼까요?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아,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얘도 좀 이따 묻고 답하게 할 거니까 뭐 하겠어요? Shouldn't. Okay. 그래서 뜻은? 그래서 너는 노래할 수 없다. 노래할 수 없다 아닌데요. You can't sing 아닌데요. 노래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없다. You can't sing 아닌데요. 그래서 너는 shouldn't 단어 아 노래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랑 같은 거고요. 아, 네. 어,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는 원래대로 하면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도 원래대로 돌려두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왜 나는 노래해서는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아,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in front of people? 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네?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of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쓸데없는 거 들어가서 틀렸고요. 네? 뭐가 들어갔지?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어? 뭘 넣었지? Because of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아, shouldn't I? Because of라며 아까. 아, because of라 했어요? Because of 뒤에는 누가다가 못 오는데요. 아.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했더니 Because you we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와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프린트. 그 다음 네.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해설 한 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설. 네. 수고하셨습니다.